자,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저번 시간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죠. 여기도 있다. 여기 가자. 네, 여기 갑시다. 일단 여기 가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스토리 좀 밀게요. 네. 오우. 오우 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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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우 남은 것들 보면 심장이 덜컥해. 오우 쉣. 아 그러니까 여기 가야 되는데 잠깐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자. 이게 빠르겠다 차라리. 응? 여기 아직도 안 가. 아 이게 밑에 쪽에 있겠구나. 잠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데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진짜 웃긴 게 이거였어. 같이 안 되라고. 으쌰. 상상도 못한 정체랄까. 여기 아까 어제 보스 잡고 열어놨는데 뭐야. 야 문 열어. 감옥. 미미기냐 설마.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안 열리네 좀. 경고 없이 강타합니다. 반대편에서 열고 나오는 거. 아, 이게 쨍그랑 교도관의 열쇠다. 손을 뻗어 열쇠를 집으면 나는 자유다. 아, 나는 그를 제압할 만큼 힘이 세지 않구나. 그렇다. 아이. 아 이게 다 그거네. 에이씨. 나는 반대편에 들어가는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잠겼구나. 여전히 이상하더라. 혼자야. 그거 뭐 이제 나카무라 유치님이 직접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끊어진 사슬. 도둑이나 심지어 단순한 방문객도 원본에 처해집니다. 운 좋은 사람만이 겨우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밑으로 가보죠. 어쩔 수 없네.
적군대가 다가온다. 그들은 우리를 전투에 내보내지 않을 거야. 아. 여기에 세이브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불길한데. 비슷한 전투는 있겠죠. 오케이. 바로 꾸니브 오케이. 여기 숨어가지고 센 척이야. 편지 for 어머니께. 어, 드디어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 편지를 읽을 때는 극도로 주의하시어 내용을 비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편지를 썼는데 붙이지도 못했는데. 존경하는 아버지에게도 비밀로 해주세요. 어머니만 믿겠습니다. 배흐남은 더 이상 스승이라고 느칭할 수 없습니다. 이제 끔찍한 유령이라고 느낄 뿐입니다. 그가 제게 행하게 한 일은, 제가 걸어온 길은. 배흐남은 지칠 줄 모르는 지식에 대한 추구로 먹지도 쉬지도 않고 계속 연구에 헌신했습니다. 아, 슬프게도 배흐남은 그 대가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저는 절망지 희망지 모를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비밀스럽게 그 저주받은 원고를 신성한 도서관의 가장 깊숙한 곳에 미궁의 속에 숨기고 다시는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화 속 시무룩에게서 훔친 비할 데 없이 희귀한 깃털을 사용했습니다. 어머니, 제 영혼을 걸고 맹세하건대 제가 훔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귀중한 유물을 사용하였기에 천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전상의 깃털로 불경한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강력한 주문을 새겼습니다. 그 주문은 배은함이 감히 그 저주받은 책에 대해 책에 한 번 더 손을 댈 경우 그를 멸망에 빠지게 할 확실한 안정장치가 될 것입니다. 괴물의 같은 모습이 된 배은함은 신성한 보관소에 갇힌 채 벽돌을 떠돌며 영원히 지칙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인 개죠. 그는 금지된 책에 숨겨진 공포를 일깨우는 오싹한 존재가 되어 영혼을 저주받고 지혜의 왕국의 지옥과 지옥 사이에서 영원히 갇히게 될 테죠. 부디 제글이 어머니에게 다 어머니께서 카푸산의 도움을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저를 이곳 이 사악한 곳에서 구해주세요. 어머니께서 제가 저지른 불효의 너그러운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리나와 존경하는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있기를 사랑을 담아 구달을 주문. 그런 것은 안 됐다. 어, 이 폭탄이 없는데. 던져야 되는데. 여기 폭탄이 필요해. 있어봐라. 아, 너 왜 폭발하는 친구 아니야? 골밖에.
아, 너도 그 중 하나였어. 내 말 있지. 페르세폴리스 위장, 쿠로시는 왕실의 정적이자 토미리스를 반대하는 집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여왕은 쿠로시를 더 가까이에서 감시하고자 그를 강제로 아르다시르의 부하로 합류시켰습니다. 아무도 내 외침을 듣지 않는 나만 살아남은 걸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도시가 으스스하다. 으스스해도 괜찮으니까 나 여기 폭탄. 아, 폭탄! 폭탄이 음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폭탄이 음성. 그리고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또 새로운 능력 있어야 되나? 니마 그건 좀. 일단 여기도 키. 안 되면 뭐 그럴 수 있나.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새로운 기억이죠. 비석, 적군대가 다가온다. 그들은 우리를 전투에 내보내지 않을 거야. 찾았다. 폭탄이 필요했어. 근데 이제 2단 점프가 마냥 좋지 않다는 거. 2단 점프가 진짜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일장일단이 있어. 일반 맵 진행하기는 훨씬 편해지는데 이제 2단 점프로만 갈 수 있는 맵이 진짜 컨트롤 난이도가 막 미칠 듯이 폭주해가지고.
이렇게 열었고. 좋아요. 그럼 이제 일단 돌아가서 네. 스토리 진행을 좀 해보죠. 여기 바다 가십시다. 바다 갔다 오자. 이제 슬슬 이제 동료들하고 싸우게 될 것 같은데 보스들이. 아 카테고리 바뀌었죠? 지금 아마 바꿔놨을 텐데. 엄청 넓어요. 엄청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넓습니다. 요런 요 게임 장르 중에 진짜 엄청 긴 것 같아. 아마 이제 주구창창 이런 이것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애초에 시간의 모래 리메이크도 오래 예정돼 그 조만간 예정돼 있어가지고. 뭐 잘 나오길 바래야죠. 뭐 저기 잘 나오길 기도하는 수도. 와! 이게 함정이었어? 진짜. 참 홀밖에도 만들어놨네. 오 노우. 먹었고. 오 빡세. 이거 좀 나중에 와야 되나? 빡세다.
아 이게 전기 먹으면 그거네. 전기 데미지 입으면 몇 초 동안 스킬 제한되네. Pirates cut trees. Any trees to patch up their. 아니 이름이 카나미야? 나 얼마 전에 그 풀메탈 패닉 지금 소설 가 다시 읽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네 이름이 카나미야니까 겁나 이상하다 느낌이. They don't care what's whack whack and what's not. 그냥 이상한 것도 아니고 엄청 이상해. 아, 잠깐 업글 좀 하러 없이 갔다 옵시다. 단식처. 또 이것저것 많이 모았네요. 철면피. 하지만 세 개나. 바로 끌. 헤이, 헤이. 이것도 바다에서 또 어떤 돼지 같은 모험이 날 기다리고 있을지. 아야. 님 도르신?
요즘 게임사도 인력을 줄이는 애완에 날리긴 하더라고. 공주의 빛. 왕실 문장이 새겨진 보석 박힌 빛입니다. 다리우스 대왕에게는 딸이 없었기에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아야. 아 뭐야 못 부숴? 아 얘 발판이구나. 와! 뭐지, 점선이 겁나 신경 쓰이는데 뭔가를 타고 이제 저 위에서 떨어진다는 건가? 맵 전환을 해가지고. 와, 이제 그냥 일반 진행에 있어서도 사람. 사람 미치게 만드는 전개로 가는구만, 이거. 제정신이십니까, 휴먼? 그 번개에도 데미지를 입는다고? 와우, 어메이징. 일단 여기에는 더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안 보여. 이 흐름이면 내려갑시다. 아유, 무지 더럽습니다. 어려울 순 있어요. 어려울 순 있는데 좀 문제는 이제 좀 더럽다는 거지. 어찌됐든 어떤 형태로든.
우후. 여름에 진짜 텐션 아가리 맞다. 아가리. 아야. 그러니까 벽타게이션이 너무 끝내줘가지고. 존내 패고 싶을 정도로 끝내줘요. 진짜. 특히 이제 이거 말고 코인 같은 거 먹는 게 있거든요. 100% 달성을 스토리엔 전혀 상관없는데 100% 달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말하는 요런 거. 요런 거 먹는 게 아주 끝내주죠. 미쳤나? 뭐든 나중에 좀 이따 보자. 악랄한 자들이여. 오 예. 와우 와우 그래. 와우 그래. 이런 거지 같은 가게 점프를 생각해낸 개발진에게 치어스. 감탄할 수밖에 없다니까.
2단 점프 생기면 게임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졌어. 무조건 2단 점프 칼각으로 해야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생겨버리니까. 놀랍습니다. 굿굿.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 동전 먹는 데가 몇 군데 안 된다는 거. 진짜 이거. 아니 이게 불이 다 피격 범위가 너무 넓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데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덜 맞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뭐. 밑도 끝도 없네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더러운 게 많아. 더러운 게 전반적으로 더럽네요.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여기 다시 한번 먹으러 가보자. 오케이 코인 다 먹었고. 에이 아까는 손이 안 풀렸어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아. 안녕하세요. 어우 너무 심지어 이게 막 이제 아까 코인 먹으러 간 건 어려울만 한데 일반 그것도 일반 스토리 진행 그런 것도 좀 어렵네요. 아주 뭐요? 뭐니? 여기는 바다라 넓기만 하고 설마 이제 물에 빠지면 그거 된다든가.
아, 선생님. 공중목이 좀 적당히 양날해야 되는데. 그냥 메트로베니아도 장르 자체지만 이거 메트로베니아 장르 치고도 조작이 이제 액션을 너무 액션적인 부분을 너무 좀 많이 오고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이 게임 특징이라면 특징인 거지만. 이러면 여러분은 좋. 또 죽습니다. 왜 한번 바다에 빠지니까 애들이 다 살아나고 난리야.
가라! 자, 다리우스 대왕이 아이리스 칼록실로스의 선장에게 보내는 서신. 다리우스 대왕 통치 25년 사이 존경하는 아이리스 칼록실로스 선장 아내 안녕하세요 선장에게 다리우스 대왕 폐하의 이름으로 청하노니 그대는 충성을 다하여 카프산 수비를 위한 여정을 떠나시길 바라오. 왕국은 지금 많은 이들이 지지하는 의원인 토미리스 부인이 꾸민 반역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 아, 반역자였구나 토미리스가. 그녀의 사악한 음모를 꺾고 고귀한 왕국의 평온을 지키는데 그대의 고결한 도움을 요청하는 바이오. 그대의 임무는 우리의 병력과 합세하여 카프산 성의 항구를 방어하는 것이오. 대왕께서 관대하게도 왕국을 보호하고 영원한 영광을 보전하는 것을 돕는 용기는 자에게 황금과 토지로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셨소. 그대의 함대를 이끌고와 역사의 이름을 남기시오. 항해에 나서 승리하고 다리우스 대왕께 충성을 맹세하시오. 행운이 그대의 곁에 임하되. 비지한 말 파라말지 다리우스 대왕의 해양부 장관. 아 여기 이 여기까지 보물 상자가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어우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또 이제 좀 화가 나면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하게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 때문이지.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이러니 저러니 어찌든 진행은 된다는 거. 따단따란 보스전이니 Not bad, kid. You managed to get here. A fight between two immortals and no one to see it. Let's get this over with. I, Orod, the Storm Master, challenge Sargon, the Betrayer. Storm Master야? Orod, 폭풍의 주. 약간 God of War 헤라클레스가 생각나. Show me the true spirit of the Rashomon. Come on, betrayer! 아, 시작부터! Come on, betrayer! 아이, 또?
저항상 전력이었는데요. 가라 좀. 이렇게 피하면 되는데. Fight me, Mashima. 아, 이제 대충 캐쳐 나는데 내가 반응을 못해서 못 피하네요. 다다다다다. 반격 기어. 저 빨간 거의 대부분 공격이 다 빨간 공격이라 반격할 게 몇 개 없어요. 네. 패닝 자체를 할 게 몇 개가 없어. 그리고 반격기 공격 자체가 없는데 패턴. 뭐요? 안 죽었어? 설마 이 페이지가 있다고 하지 말아줘. Crushed Hercules. No one sang about it. But you. You gave me the most glorious fight. Did you kill Hassan? What do you think? Don't fight the current. Learn to sail in high winds, kid. 그러니까 왜 주인공이 진 거 같냐, 이겼는데. 이겼지만 졌다. 그런 느낌이네. I'll miss you, brother. 네, 얘 공격 패턴 자체가 대부분 다 회피 위주로 싸워야 되는 것들이라. 애초에 그 일반 공격기 패딩 할 수 있는 일반 공격기조차 한 개밖에 없어요. 네. 각 페이지 패턴당 노란색 공격이 아예 안 나오네. 자. 바하무트의 분노. 거대하고 강력한 회오리를 일으켜 가벼운 적을 공중으로 날려버린 후 격렬하게 땅에 내리칩니다. 많은 수의 적을 상대할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LSU. 아니 뭐 꾼이 하나밖에 안 주네? 아니 원래 통으로 하나 줬는데 보스 잡으면은.
따이? 어? 근데 여기 그러면 여긴 딱히 어디 숨겨진 방 같은 건 더 없어 보였는데. 나머지 두 개의 보물 상자는 어디 있는 것인가? 심지어 깃털도 없고. 아니. 딱히 뭐 숨겨진 공간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맵은. 아무튼 이리하여 오로드는 잡았다. 하지만 자 이제 다음 지역. 일단 뒤져봤는데 지금 이게 보석 두 개는 이 루트로는 못 먹는데요. 여기는 없다고 하니까 소마나무에서 이런데서 이런데에서 통해가지고 가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지역 먼저 가도록 하죠. 이제 여기 가봅시다. 도시 상부에서 네 올라가 보도록 하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짠짠짠짠짠짠짠 짜란짠 짠짠 짜라짜라짠 짠짠. 이쪽 끝은 막혔었던가. 아 자신있게 하시면 돼요. 네. 물론 제가 책임은 안 집니다. 절대. 아 여기가 거기에 싸웠던 곳이잖아. 대장이 내리는 지식. 가산 왕자가 죽었다. 사르곤이 왕자를 죽였다. 사르곤은 아나히타와 함께 달아났고. 아나히타 정작 초반에 나오고서 대체 어디 간 거야 이씨. 지금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쪽 진영에 합류했다. 난 혼자선 대단치 못한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페르시아를 구할 수 있다. 사르곤이 방해하게 두면 안 된다. 반드시 사르곤과 아나히타를 막아야 한다.
짜라라란.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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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야. 자, 위대한 다리우스 대왕. 왕중의 왕 다리우스는 시무르그의 선택을 받았다. 왕중의 왕 다리우스는 신의 뜻을 대변하며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왕중의 왕 다리우스는 왕국의 영토를 확장했다. 왕중의 왕 다리우스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학자를 우대했다. 왕중의 왕 다리우스는 도량형을 통일하여 박상들 간의 무역을 촉진했다. 왕중의 왕 다리우스는 하늘과 땅 바다의 해를 지도에 담았다. 왕중의 왕 다리우스는 왕국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건설했다. 왕중의 왕 다리우스는 왕국 전체의 병호 평화와 번영을 불러왔다. 다리우스 대왕의 지혜가 영원히 페르시아 백성을 깨우치게. 다리우스 대왕의 이름이 머나먼 무드라야부터 인더스강 유역까지 널리 퍼져나가게. 죽어이! 그리고 이제 서방에서 이제 그리고 어느 그 순간 그리고 몇 년 후 서방에서 환경전사가 나타나는데 어쩜 이렇게 악랄하나요? 아, 야야야야. 아이. 피 좀 회복하려니까. 패링 좀 써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니들이 공허의 칼. 공격 방향으로 에너지파를 발사해 약간의 피해를 준다. 나름 먼 거리 공격이라 이 말인데. 아이씨, 타이밍이 왜 이러냐.
이러니저러니도 세이브 포인트는 찍고 가야 한다. 하지라. And so many strange sounds. 김거리 김어 김학일 하거나 아니면 롱위치 캔슬링 이어폰 사가지고 그걸 쓰든가. 이 능력껏 알아서 혀. 뭐야? 아 이걸 어떻게 하라고. 대응을 해야 되냐? 더 시계 넣네. 아무리 어느정도 이벤트 전투를 하지만 너무 손쉽게 넘는데. The Simor gate is beyond these palace doors. From there you will have access to the Hall of Divination. The way is impassable. Oh. Hmm. Well, it won't be for future. 미래 사례군. D로 지엽했다. 터졌다. 아니 점점 이제 패링도 안 먹힐 정도로 악랄해지니까 그게 문제야. 생각보다. 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선생님 잠시.
제가 이거 너무 내려가는데. 안 돼! 요래 가는 거지요. 야, 啊！哎呀！啊！ 안 된다. 지금 장비로 못 간다, 여기도. 이거 또 뭔가요? 미치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아이.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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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볼까? 와우. 빛을 다 맞추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개쩡 날 뿐. 오 예. 제발 그만해. 이 악마들아. 아, 뭔 말 하신지 알겠어요. 네. 해볼게. 한번 맞춰봐.
기다려라. 아이씨 개방인데. 오늘 또 한 4시간짜리 편집하면 2시간만 나오겠는데? 목걸이가 약속하더라. Anahita. 장군. Sargon. 너. Your blade was sharper than mine. I should have been better prepared. Why did you kidnap Prince Hassan? 그래 왜 하산이 납치했어? I followed Queen Tamiris's orders. I can't tell you why, but I still need to finish my mission. Your mission cost Hassan's life. No need to drive the knife even further. I was loyal to a fault. 페르시아의 포. You never taught me how to deal with such defeat. But I'll find a way to make this right. 야, 아무튼 고마워요 혼수 알려주셔서. 네. 아, 뭐 이제 많이 말리면 혼수 될 수도 있지 이제 뭐.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서 우시해야 합니다. 이러면 내 아예 빡 도는 거지. 나도 사람이니까. 막 이제 처음 하는 게임인데 갑자기 처 뜬금없는 장면에서 여기서 우시해야 합니다. 막 이러면 화나는 거지. First time for everything. 네, 안녕하세요. You said you can make this right. What do you have in mind? I don't know yet if it will work. But that's a chance I must take. Then let me help you. I can't trust you now. I understand. This probably means farewell. Farewell, Anahita. 여기도 뭐 있니? 왜 여기 위쪽이 위쪽으로 갈 수 있는 뭐가 있어? 없구나. 어, 깜짝 놀랐네. 여기도 뭐 숨겨진 거 있는지 싶어가지고. 망카이! 아니 여기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설레 전혀 설레진 않네. 설레게 설마 나중에 이거 3개 다 하면 이제 여기 해가지고 확장되는 거 아니지? 길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화낼 거다. 왠지 그럴 것 같아. 가뜩이나 길이 미칠 듯이 넓은 게임인데 여기서 또
당황스럽구만.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그런 마법은 필요 없어. 내일은 또, 내일은 또 어나더 그 코드인가 그 컬렉션 나와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많이 진행을 해놔야 되는데 어김없이 또 짬프짬프 구간에서 짬프짬프하다 짬프짬프가 짬프짬프돼서 지옥의 짬프짬프가 돼버리는. 사실 메트로베니아가 물론 이제 100% 하면 원래 좀 오래 걸리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체적으로 웬만큼 인기 있는 작품들도 그렇게 긴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길진 않은 편인데, 대 전반적으로 이건 정말 가치 없이 길구만. 길구만 휴. 일단 왼쪽으로 또 가봐야 되는데, 여길 완전히 다 이동한 건 아니니까 이쪽까지는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 있었어? Lend me your eye of the... 신난다. 신나나? 신나지 이 정도면. 아주 좋아 죽지. 올해도 부가가치세가 황금이 들어오긴 하는데. 아니야. 그래, 애껴야지. 애껴서 엔비디아 주식 사놔야지. 5년 후에 웃을 수 있도록. 아, 쟤도 필요한데. 잠깐 기다려봐. 여긴 또 뭐니? 여기도 체크. 여기 아마 이제 또 코인 얻는 그곳인 것 같아. 그런 곳인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애초에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은 다 자영업이에요. 프리랜서예요. 네. 당연히 부가가치세랑 세금, 그럼 세금을 부가세도 내고 그거 하고 다 하는데. 당연히 세금 환급받지 저는. 물론 이제 올해는 돈이 너무 적어서 환급받는 거긴 하지.
수익 대비 지출이 많아가지고. 다 세금 내요?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나? 후원 받는 거 서드파티든 뭐 시지직이든 아프리카든 다 홈택스에 다 찍히는데 네 명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네요. 1년에 두 번에요. 1년에 부가가치세 1년에 두 번. 아유 여기도 설마. 아씨 괜히 돌아왔네. 씨. 여기 이걸로 쭉 올라가가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그거 있어야 훅샷 있어야 되네. 자 여기도 딱 보니까 이거 처음에 뭔가 싶었는데 훅샷인 것 같아. 드림이 그래. 갈고리 같은 거 할 거야.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둘 다 막혔고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굳이 여기까지 내려가기도 힘들고 이쪽 진행해야겠네요. 이쪽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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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휴방일이라서 간만에 잠도 안 오고 갤럭시 연팩이나 봤는데 잘 걸 그랬어요 그냥. 아니 그 AI 대단한 건 알겠는데 좀 저한테 와닿진 않더라고요. 제가 막상 쓰질 않으니까. 어디 여행을 가나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나 잘 걸 그랬어. 아무튼 어쨌든 부가 가치채 열심히 냈으니까 이것저것 사용하는데 세금 처리 받아가지고. 어쨌든 이제 좀 다행히 뱉어내진 않고 네. 환급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거의 환급이야. You turned against us. Varum is driving a wedge between us. In a way, you did Persia a favor. What do you even mean? Famine, drought, unrest among satrapies, loss of Persian soldiers? Queen Tamiris's bloodline is unfit. 지금 이제 문서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토미리스가 찬타랑 약간 좀 그거 반역한 것 같은데 반역해서 이제 다리우스 왕의 그걸 자리를 뺏은 것 같은데. The people deserve someone like Varum. Only the White Lion can restore the pride of Persia. Come back to reason, dignity, and purpose, Sargon. Menelaus, wait! 이제 메놀리아스랑 싸우나 여기는. 어차피 위로는 못 가니까 지켜봐야겠다. 아니면 돌아서 오든가. 눈 잠겼잖아. 그 발표 보니까 사실
삼성 AI는 거의 뭐 그런 게 딱히 있는 게 아니라 구글 AI 모델 써가지고 쓰는데요. 뭐. 구글 주식이 떡상해야지. 다시 그럼. 넘어왔어. 넘어왔으면 됐어. 조금 많이 거지 같지만 너무 와. 아니 점프가 너무 칼각이야. 와 세상에 이게 뭐 코인 먹는 것도 아니고 단순 진짜 단순한 왜 어제는 안 그랬는데 왜 이게 지금 이제 방향이 선입력이 안 되지? 패드가 그래가지고 바꾸 이게 아니라 이게 돼버려. 어제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새가 이제 그거예요. 그 목걸이예요. 네. 목걸이 중에 있는 거라서 요거 풍요의 새 어디서 뒀더라? 아 이제 원래 페르시아 왕자가 이랬어요. 좀 난이도 높은 편이에요. 원작 이제 옛날에 시간의 모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했었고. 보인다 어떻게 가야 할지. 그리고 그게 밀쳐있듯이 거지가 틀이라는 것조차 지금의 나는 알 수 있다. 이제 말 근데 요즘에 솔직히 휴대폰이 게임할 거 아니면 성능이 고만고만해가지고 일반 앱 사용해서 할 때는 웬만하면 돈 벌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막 약정 끝나서 이제 컴퓨터 그 휴대폰이 너덜너덜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USB-C로 바뀌는 아이폰 15에 무한한 뽐뿌가 왔지만. 아이 쌍으로 지랄이야 이 친구들이. 아우 자꾸 이렇게 패딩도
오늘 연결이 안 좋은가? 컴퓨터. 야! 내 컨디션이 안 좋은가? 그만해. 얘 왕자 아니거든요. 아 물론 이제 스토리상 어떤 반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용병이에요. 스타트는 용병이기 때문에 네, 호위무사 같은 거라서. 원작은 어쨌든 막 시간의 모래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전투도 전투인데 이런 파쿠르 같은 게 엄청 하드코어 해가지고 좀 악명이 있었죠. 그래 둘 다 장전이야. 저것도 통과할 수 있는 뭐가 생기나 보다. 능력 중. 정확히 이제 부마? 공주 구하고 공주랑 결혼했으니까 왕국의 부마 같은 거지. 고전 오리지널 페르시아 왕자. 시간의 모래 그쪽부터 그 풀스토 3부작은 되고였고 뭔가 있어 보이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거렁뱅이 같은. 왕자는 뭐한데 거렁뱅이잖아. 이런 데 숨겨진 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여기네. 없잖아! 아무것도 있네. 뱀새 모래의 전설. 카프산의 심연에 그녀가 숨어있네. 도살인 그녀 위엔 어둠만 가득하네. 인간에게 버림받고 공경에 빠졌네. 밤이 되면 고요히 잠들 수밖에. 고대의 모래 속에 영원히 잠들었지만 꿈꾸네. 깊은 곳에서 귀환할 그날에 먹잇감을 나타내면 포식. 걔 내가 잡은 애 아닌가? 약속의 날이 오면 복수하리라. 시무르그는 그녀의 분노를 마주하리라. 아즈다하가 다시 일어나 승리하리라. 아까 싸웠 화요일날 휴방전에 싸웠던 거지 같은 뱀. 하지만 그보다 더 거지 같은 뱀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지. 보스들이 있을 줄. 밝히고 아 잠깐 위초 이거 내리면 내린 건 상관없지. 바보같이 패싱 패싱 좋죠. 패싱 소소하지. 근데 뭔가 자극적인 소재로 한타 넣는 건 알겠는데 조금 더 이제 좀 게임성도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데스루프도 나쁘진 않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게임성이 좋냐 그러면 좀 게임성보다 아무래도 소재의 자극성 정도의 의의가 있는 수준이라.
야 이씨 아 진짜 왜 자꾸 반대로 뛰지? 입력한 데랑 뭐가 문제야. 돌겠네. 패드가 지금 좌우 중심축이 흔들렸나? 이렇게 좀 그렇게 근데 오래 쓴 패드는 아닌데 패드도 아날로그 스틱이 좀 맛이 갔나? 좀 차리자. 잘하자 우리. 시청자들이 나 게임 못한다고 오해한단 말이야. 못하긴 해요. 근데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방향을 입력을 했는데 뭐 그걸 못 입력할 정도는 아니야. 아니라고. 나에게도 자존심이란 게 있다고.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그런 자긍심 정도는 있단 말이지. 여기도 반대편. 야. 아. 싫어. 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파크로를 일반 진행해서 한다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스토리 진행해서. 아니 내가 진짜 뭐 다른 그건데 이해를 하겠는데 스토리 진행해서 이건 진짜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싶어. 재미있는데 너무 그지 같네요. 그래도 아직 욕 안 했어요. 좀 짜증은 좀 몇 번 난 것 같지만 아무튼 이제 막 올해 첫 쌍욕을 이걸로 개시할 수는 없다고! 으아! 올해 첫 쌍욕을 이 게임으로 할 수는 없다. 그것도 1월달에 올해 이제 내가 어떻게 쌍욕을 자제하기로 했는데
Oh, oh, oh no!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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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yeah. Do 어떻게 내려가야 되냐? 숨겨진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보면 설마 보이나? 신통력. 그런 건 없어. 저기 이쪽 가는 길에 뭐가 또 따로 연결된 통로 같은 게 있는가 보다. 아, 무섭네요. 네, 여러분 꼭 해보세요. 네, 물론 저보다 피지컬 좋으신 분들은 금방 할 텐데 저랑 게임 스타일, 게임 실력 비슷하신 분들은 분명 이제 많이 힘드실 테니까. How can you say that? Varum is betraying Persia. We are warriors so that one day others don't have to be. Varum is the king to end all wars. A king would not kill his subjects. Help me stop him. 나만 당할 수 없지. An ideal that is bigger than you and me. 아니요. 자, 메놀리아스 운명이 왔어요. 아직 꽤 남았어요. 진짜 길어요. 메트로베니아 장르치고. 어휴 After all these years, all those battles, no one has pushed me this far. 조용히 조니 끝이 생기기.
으아! 꺼져라! 무슨 연출은 뭐 거의 드래곤볼이야. 씨.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 정말. I was weak. A true warrior needs no weapon. I never wanted this fight. Me neither, Sargon. 뭐지? 배경이 원래 이렇게 이건가? 이벤트 시기 뭔가 막판에 뭔가 좀 이상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니까 배경 어디 갔지? 아니 별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 배경이 이상한데? 자, 시무르브의 차크람 그림자. 차크람의 순간이동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아, 차크람으로 이제 위치 순간이동을 하는 거야. 지금 메놀라이어스가 죽은 게 문제가 아니야. 사르곤. 우리 허공에 오버렸어. 허공에. 난 연출인 줄 알았는데 버그네. 버그 같아요. 아, 나름 멋진 장면이었어. 자, 아스라 폭주 잠금해제. 라슈누의 심판. 적의 공격에 맞춰 사용하면 완벽하게 반격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반격. 연출인 줄 알았는데 버그였네. 그럴 수 있지. 저도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 오케이. 이제 저기로 과거로 돌아가기. 영혼의 모래구덩이에 항아리 갇혀있다고 보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순간이동을 할 수 있게 바뀌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가. 여기가 있었구나. 뭔지 모르겠는데 어쌔신 그 업데이트가 또 생겼어.
나조차도 모르게. 잠깐 이거 저장하고 한번 업데이트 합시다. 지금 아까 뭐 업데이트 뭐 따 뭐가 됐다고 뭐 그 떴어. 할 수 있다고. 게임 뭐 최적화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한번. 자, 업데이트 완료했고 무슨 업데이트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업데이트를 했어요. 하긴 했으면 됐지 뭐. 그리고 여기 가 돌아가면서 여기도 한번 갔다가 여기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가고 그리고 어디서 거기 있었는데 어디였더라. 이 밑에 여기도 아마 이제 아마 그걸 아까 얻었던 걸로 먹는 걸 거야. 얻은 기술로 뭐 그건 이제 상황에 맞춰서 차곡차곡 네 가면 될 것 같고. 아직도 못 가는 데는 있어요. 놀랍게도 믿을 수 없지만 존재한다는 거. 그만해 이 글씨들아 진짜. 아우 진짜 너무한 것들이야. 그래도 이건 쉽게 먹었다. 그래. 아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아. Menolis. 어쨌든 Menolias. Menolias, 네가 남긴 아이템을 내가 잘 써먹어주도록 하겠어. 너의 존재 가치다 그것이.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는 걸 감사히 여겨라. 이 게임 어디서요? 유비소프트 에픽 스토어라든가 유비소프트 스토어에서 사셔가지고 구매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야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어. 그래 조금 더 귀찮을 뿐.
아, 나 너 필요해. 이거 일단 킬. 아, 이거 일러면 저거 필요해? 진짜 장난 아니구만. 아, 원래 여기 못 가는 곳인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버렸네. 뭐 어때? 세이브 포인트 정도 만들 수 넣을 수 있잖아. 회원 가입하시고 에픽 스토어라든가 스팀파는 모르겠어요. 나왔는지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여기도 원래 이것저것 저 생명력 하나 얻고 와야 되는 곳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막아놓. 아, 솔직히 레이맨 만든 애들이 만든 거라서 어느 정도 아예 예상을 못한 건 아닌데, 정말 어김없이 어김없이 아마 여기 한번 가야겠다. 바로 이곳을 위해, 이곳에 가기 위해. 바로 여기. 자, 이렇게 해야지 나오더라고. 진짜. 오케이. 아! 이렇게 먹는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마 여길 텐데, 여긴 아마 그걸 거예요. 어, 저 네모난 걸로 가는 걸 테니까. 아직 못 얻은 능력이라 상관없고. 그건 그거고, 이제 사이드 퀘스트 중에 여기 영원의 모래구덩이에서 항아리에 갇혀 있어. 대체 어느 항아리란 말이야? 여기 구덩이 다 챘는데. 어느 항아리인가요? 좀 알려주시죠. 아, 그래. 얼마나 환급 받으세요? 궁금해. 직장인들 얼마나 환급 받는지. 저도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긴 하는데. 어, 여기 근처 있네. 아, 다행이다. 바로 찾아가지. 아니, 전혀 그런 생각 일도 한 적 없으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I hadn't given it much thought. If we are linked, friend, then I need to be honest. I don't see these moon pieces. Have faith. The true moon shimmers for us both. Shall we carry on? Silence laments the loss of the true moon. Wind and whispers tell us where to find the next moon piece. 아직도? 넌... 너 진짜 어디까지 침묵의 탑? 침묵의 탑 아직 안 열린 곳이니까 뭐 상관없고. 여기 갈 수 있나 한번 볼까? 훅샷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 못 갈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밀어가죠. 질못 가는 건 어쩔 수 없지. 빨리 이제 다른 능력들 더 얻어가지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든가 그렇게 가야지 되겠어. 너무 걸린다. 하나하나가 아주 그냥 씨. 의미증에 여기 네 개 다 불렀어. 이제 어떻게 되니? 오다닥. 사건, listen to me. Hassan is coming with me. 아, 비밀이에요. 하기야. Step aside, Sargon. I'll deal with this. Thank you, Var. Varum? Maga! Huh? 잡으러 미래에서 왔다. 2 of you. Let me guess. You found some of those feathers. My visions were true after all. Whatever your visions were, I doubt you saw this coming. Step aside, Hassan. I'll deal with this. 그래, 내가 조지겠다. Varum the White Lion is not worthy to be an immortal, even less a king. Sargon, watch out! 이번엔 아나이트가 대신 죽는구나. 결국 이제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그런 운명론적인 사고가 있나. 한 명이 살면 한 명이 죽어야 되고. Don't. I need you alive. 자, 너 저기 떨어지면 돼. 가. Who do you think you are? You are nothing without me. A stray dog is not worthy of these powers. 'The feathers of the Samorg were never meant for you, nor any mortal. 서로의 마네가 부딪힌다. The Samorg is no more. Its powers are mine, and mine alone. 이들?
bear witness. My turn. Be gone. Ah, 이건 뭐 어떻게 피하는지 모르겠네. 전사! Bear witness. Oh. 악랄한 거 봐. 그리고, I will reveal your regnal name. Dun, dun. Oh, mighty Seymour, protector of our people, I, Darius, have come to present to you my son. Should you deem him worthy, he shall one day become king. 도메리스. 도메리스? 역시 배신해. 배신과 배신해. 뭐요? 아버지가 유리 조각이 되어버렸어. 역시 바으람이 왕좌였다. 이제 그럴 것 같았어, 흐름사. You are the rightful prince. I prefer to leave such meaningless titles to humans. I have left your world behind. The Simorgh is no more. It is my sacred duty to recover its powers. For the one who wields them will be equal to a god. You have completely lost your mind, Varum. These powers are mine by right. This is far from over, Sargon. Dun dun dun. Anahita. Why did she betray us? She never did. That doesn't matter anymore. She was tough on us. And yet, she gave her life. I know what you're thinking. What do you see at the end of your blade? 왠지 이름이 사르곤이니까 설마 한 번 네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겠지. 합체?
뭐 사레곤 설마 니가 시무르 그냐? 이제 그런 떡밥인데. 시간의 직물. RB 버튼을 누르면 사레곤이 목표 지점에 도달합니다. RB 버튼을 길게 누르면 특정 대상을 끌어당겨 환경이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레곤은 RB 버튼을 잠시 누르는 것으로 지상이나 공중에서 적에게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아, 드디어 이 공중에서 나 지랄 그 같은 놈들 혼내줄 수 있겠구만. 또 RB 버튼을 유지하면서 사레곤이 적의 무게에 따라 적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방어구로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 Hassan,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and I need you. 너 여기 정당한 이 왕자 왕궁 왕실 혈통이 아니라 이거지. Sargon, you are the only one I trust right now. Tamiris, your mother murdered King Darius. She usurped the throne. The Simorgh never perched on her shoulder. Hassan, I'm sorry. Don't be. I never found she wore her title well. Nor was she motherly. The people suffered for 30 years without the Simorgh because of her. I am sorry about your mentor, Anahita. She told me she was following orders from Tamiris. Then Anahita was manipulated into doing her bidding? Just as I... Why even have me kidnapped? There's one more thing. I'm listening. Varum is the son of King Darius. Is that why he tried to kill me? For revenge? All I know is that all of this has allowed us to see Varum's true colors. Varum may be the rightful heir, but he's far too dangerous. We must stop him. You're right. We must protect the people more than anything else. I can help you with what I've learned through scriptures and legends. Varum spoke of recovering powers. That means he's after the heart of the Simorgh. It's at the Simorgh Gate. 네, 안녕하세요. To gain access, you'll need the Key of Kings in the Tower of Silence. 이제 침묵의 탑. Then I must retrieve it. Hassan, you're helping me more than you know. Godspeed, my friend. 그래. 아우. 으. 야이야이. 야이야이 얘들아. 아빠와 아들. 진짜 길을 열었다. 오케이. 하지만 또 새로운 지역이 펼쳐지겠고 이 밑에 이 길들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일단 흐름상 여기 모래 무덤이 하나 남았으니까 여기가 여기 먹을 먹고 다 있고 소마나무 어차피 가야 되는 곳이고 스토리상 심층부도 이래저래 못 갔던 곳이 몇 군데 있죠. 네 마무리 해버리고 하지만 그 마무리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만큼 지랄 맞다는 거지. 일단 안식처부터 Good to see. 자 마지막 세계의 증거 Artaban, my sash. I can control it. Another gift from the Simorgh? It's a long story. More like it's imbued with Athra. Like my blades and my bow. I can show you. What a superb display of skill. I can do something else, too. Watch closely. Okay. 아아 여기 돈값은 하는데 이제 어쨌든 좀 꼭 이제 제가 돈값을 한다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보다 비싸고 1시간 3시간도 안 돼서 끝나는 게임들도 많고 다시 방송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너무 길면 긴대로 나도 피로해지니까 Impressive. But such power cannot be imbued in an item in a single lifetime. Somehow, I feel like I've lived many lives in Mount Carth. Okay, Nagagi. You've done well. I have nothing left to teach you at this point. I have an ancient scroll that was passed down to me by my mentor. Sargon, I think you should have it. 자 영웅의 길 들으라 구결한 영혼들이여 지혜를 섬기는 자이자 영웅들의 저명한 스승인 나 키론이 그대들에게 신성한 훈련일지를 전수하노라. 이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내가 눈을 감은 뒤에도 기억되길 바란다. 본 기론이 미래의 용사들을 이끄는 등불이 되어 나의 위대한 제자들보다도 더욱 강건한 영웅을 탄생시키기를 열망한다. 오직 전설로 남을 만한 가장 뛰어난 자만이 본 계론의 비밀을 허하리라. 헤라클레스는 신의 혈통을 타고났지만 나의 엄격한 지도와 냉엄한 시험으로 지위와 기량이 한데 성장했으며 그러면서도 자만심은 추호도 가지지 않았다. 헤라클레스 출련일지 아침에 스타디온의 75배 거리를 헤르메스의 속도로 전력 질주 전사의 자세를 취한 채 사이즈로지 150배 양 워퍼맨이야? 양팔이 신성한 소의 힘에 필적할 수 있도록 황소들기 50회 하늘 무게의 150배를 어깨에 짊어지는 비어잡기 기술 숙달 페가수스를 어깨에 올리고 스쿼드 500회 양팔이 용맹한 스파르타인처럼 되도록 한 손팔구 피펴기 750회 불굴의 용기로 타이탄처럼 플랭크 한 시간 아레스의 확고한 의지를 생각하여 전투 위몸 일으키기 1000회 강력한 황소와 순수한 완력으로 폐기를 시험하며 소와 맞서기 한 시간 칼을 들고 2시간 동안 섬세한 칼춤으로 기술을 연습
각 공격을 가다듬으며 검술 연습한 시간. 올림피아인 250명분의 힘을 발휘해 키클롭스와 줄다리 가는 것으로 완력 입증. 위 험난한 훈련 과정을 일주일에 6회씩 진행하고 하루는 휴식을 가진다. 본인의 잠재력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매일 체중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의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변화하는 그대의 모습에 신이 미소 짓고 그대의 이름이 진정한 영웅들의 신전에서 영원히 칭송되기를. 그리고 그는 주인공은 대머리가 되었다. 센타우로스 키론, 영웅들의 스승. 엄청나고 정말 엄청나. 헤라클레스, 그래 헤라클레스 했나 보죠. 네. 저요, 아유, 저를 죽을 걸 아마. 저런 건 이제 서브컬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뭐 사실. 서브컬처 같은 데서 나는 말. 저렇게 운동하면 휴식 취해도 회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절반만 해도. 화살 위력 증가. 아무튼 뭐 이번에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 받으면 그걸 좀 일부만 떼가지고 무선 이어폰이나 하나 살라 그랬는데 애매해버린다. 화살. 여기도 고. 와쿠와쿠 쓰르소. 몇 개나 모았냐 이제 그러면. 자, 왕의 시에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지닌 시무르기 신이 하늘에서 자취를 감춘다. 권력이 찬탈당하고 시간이 부서지며 세상의 저주가 내린다. 그런 뒤에 비로소 새 왕자의 이야기가 시작되리라. 거의 다 했네. 많이 했네 그래도. 이제 이쪽 한번 가볼 때입니다. 여기도 이제 갈 수 있을 거야 지금 시점에서. 우효! 우효!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은 이 보물상자도 달성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배급 없어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운명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또 거지 같은. 페르세폴리스가 취약해지고 음모가 싹 트네.
이렇게 어떻게 하니? 푸른 다마스커스 주게. 사자와 독사. 나의 스승이신 백사사시여, 이 글을 사례에 새기니 매 순간 말하지 못한 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누릅니다. 전 오랜 시간 제 삶과 함께 충심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타오르는 듯한 존경심을 직접 전한 적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바흐람 스승님, 제가 누군가의 목숨을 거둔 것은 모두 스승님의 이름으로, 스승님의 꿈에 대한 끝없는 충심으로 행한 것입니다. 제 손이 피로 물들 때마다 셀 수 없는 영혼에서 불꽃이 꺼졌습니다. 이 모든 희생은 스승님을 향한 제 충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씁쓸한 감정이 요동칩니다. 한 전사의 존재가 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스승님을 모시는 특권을 제 것인 양 하는 근본 없는 사르군 말입니다. 제가 차가운 그림자 속에 있을 때 그는 스승님의 따뜻한 시선을 받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왜 연애 편지야? 전 제검이 스승님의 것이 된 첫날부터 진심으로 충성을 다했는데 어째서 사르군에게 그렇게나 많은 관심을 주시는 겁니까? 저는 그저 죽음의 도구가 될 테니 스승님께서는 목적과 희망의 등불이 되십시오.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제검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젠. 여기도 여기가 이렇게 나가는 길이었군. 이제 웬만한 데는 지금 시점이면 다 갈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여기도 한번 가, 이쪽도 한번 가보고. 아 근데 여기는 코인 먹는 데라서 미칠 듯이 이거 짜증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제처럼 한 30분 고생을 그거 하는 거 아니야? 털리는 거 아니야?